개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잔잔한 함성으로 1세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못하고 있습니다. 1세트 빼버립니다. 개풍을 오후에도 오후까지 됐습니다. 와서 각각 잡아내주는 상황이에요. 각각까지 한 뒤 얘기해 놓는 것 같은데. 네. 자, 아니, 제가 얘기해요. 자, 이제 목적어 소리 속에 지금 어떻게 한 판에. 아, 반응이 좀 매우 예. 장점이 보이지 않았었던. 취재! 첫 번째. 최종전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힘도 이렇게 생산해서 방을 다 끊어버리죠. 싸워서 경력을 좀 잡아내야죠. 네. 앞마당까지. 아, 그리고 12세에서 러프가 많이 변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플레이까지. 네. 취재! 예. 이재호! 멀티버스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 그 이재동 선수. 자, 입구 쪽 지나가면서 캐롤 하나 바로 와. 아무튼 추가 캐논 자체는 한칸씩이라도 떨어뜨렸어요. 네. 네. 페이크 성공! 최종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 그 이재동 선수의 피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그렇죠. 히드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위치에서 동물들이 뛰어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캐논이 지어져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선수 백업 병력이 옵니다.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네. 예. 자, 칸이 많아서 뒤에 탑플러까지 네, 들어가 봤었는데 그 병력이 네. 치료를 거치지를 못하자. 취재! 예. 병력 개멸시키면 아래 한번준 선수 네. 입구 쪽에다가 로봇을 건설하고 칸을 추가하고 있죠.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기상군 위주의 플레이가 아닌 프로젝트라서 리바라니 길이 막혀서 저 리바라니 나왔습니다. 이게 막혀가지고 7대 기르라로 끝내버렸어. 한 번의 타이밍 1세트 대결에서 이영준 선수 먼저 스미스 안했고 지금 독이 들어왔어요. SCB 하나 때문에 이제 드론 백업이 너무 늦었습니다. 들어와 보는데 아까 막 길 막고 지금 따라가서 네. 못 깰 것 같아요. 정면으로 네. 지금은 GG 1세트 대결 유영진 선수 잡아내면서 7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얀색 프로포스 정윤정 선수입니다. 아래도 있어요! 아래도 있어요! 아래도 되지 않는 셔틀인데요! 네! 자, 드래곤 7기가 쫓아! 와! 막 나가자 이거죠! 네, 포로보틱스! 네, 인진의 3셔틀입니다. 네. 네. 아, 이거 좀 세게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떠다니는 리버만 막았을 경우에는 그냥 경기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확실히 지금 자원줄이 말랐을 경우에는 다시 리버를 취재! 네. 첫 번째 게임 트라이포드에서 정윤종이 승리! 예, 맞선 프로토스 정윤종 선수입니다. 아, 여기는 게이트웨이 하나 잃는 것도 지금 꽤 타격이 크긴 한데요. 많이 모아서 뒤쪽에서 와! 모아서! 뒤로 지금 잡아내면서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피네라가 8년 게이트 때문에 드라곤이 바로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오른 최재 이 맵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페란드 자신이 견제 가서 상대방을 좀 흔들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드랍스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 레이스까지 가서 자녀 팀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최재 첫 번째 대결 김성현 선수 먼저 승리 따내면서 정윤성 선수에게 좀 많이 밀리고 있고 네 들어가서 있구나 시속 가지고 아니 뭐가 오기도 올 텐데 언덕 쪽 활용해 주면서 끊어먹기 네 골 캐리어즈 출연을 가져오면 잡아먹습니까? 아럽이 지금 너무 늦어요. 세 군데 결국 손 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는 들어오면서 최재 오른쪽 장윤철 선수입니다. 완성이 돼버린 상태라서요. 템플러 나오게 되면 오기가 힘들죠. 네. 쪽서버까지 지금 개동하고 와서 자 칸이 많아서 뒤에 템플러까지 네. 둘쪽 들어가 봤는데 러퍼가 없으니 9시 지역에 있었던 병력을 모두 다 빼서 3시 지역 쪽을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 그 병력이 치료를 거치를 못하자 취재 병력 개멸시키면서 이번 경기
결승전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살짝 좋게 멀티한 것을 후회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살려야 돼요. 자, 트럼으로 북파 들어갑니다. 추가 병력 에질러 떨구면서 밀어버리네요. 자, 위쪽에 탱카라는 지금은 주력고 들어와서 이 병력도 이 병력 양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 병력 출발했죠. 태쪽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 제제! 제제! 바로 얼마 전 경기에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역전패를 이지원 군을 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버드피 아유 아유 안전해요 오버드 와 이게 없어져 야 이건 뭐 와 이건 진 오버랩 빵 오버랩 0이에요 0 아 냄새 다 맡았죠 와 시드라가 때리든 말든 오버로드 오빠! 오빠! 오빠는 빌드 싸움에서 그 머리 싸움을 워낙 잘하는 빛난 선수라서 이게 표만 빌렸으면 아 또 여기서? 오빠 치즈! 아! 아! 싹쓸이! 치즈! 세번 연속! 2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빨강색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내가 일단은 병력이 보이면 싸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쪽에서 좁은 구역이긴 하거든요. 선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양방에서 덮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보면서 많이 먹은 입장에서 자 먼저 시비를 먹고 드라고 더 있었습니다. 먼저 먹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먼저 먹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승복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번까지 포함된 병력이 좀 너무 대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GG 네. 세 번째 세트 멀티퍼스의 상윤철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영호와 박찬일 화이팅으로 첫 번째 경기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이사이를 계속해서 좀 끊어놓으면서 애초에 진출했었던 골리앗을 좀 고립시키기 위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쁘게 좀 때려줬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숫자가 좀 줄어버렸고 그 사이에 앞마당이 치즈! 6시 앞마당과 치즈! 이영호 선수 무결점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윤철의 올립니다. 원드라 넥서스 그 욕심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가서 올라가는 게 그냥 하나. 그냥 배짱 좋게 멀티한 것을 후회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살려야 돼요. 자, 트럼으로 북파 들어갑니다. 추가 병력 마인 때문에 지치도 못하고 그렇죠. 차원이 800 넘어 야 이게 요 아래쪽 탱크까지 자 탱크가 밀폐해요. 떨어리네요. 자 위쪽에 탱크하라는 지금은 줄였고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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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좀 탱크 자 진로까지 지금은 내려온 이런 이 거기에 정말 화들짝 놀랐었습니다만은 트리플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사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이 병력도 이 병력 양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네, 아래쪽에서 추가되는 어떤 그 드라군이 태쪽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 제제! 제제! 샤크라프트의 역사를 새롭게 쓴 선수가 나왔습니다. 게임 리그 톤전 10회 우승!